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문자와 오브젝트를 활용하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여 화면과 같은 원형 엠블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도큐멘트를 열고 룰러를 표시를 합니다.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큐멘트 중앙에 안내선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로부터 위쪽에서 그리고 왼쪽에서 드래그해서 다음과 같이 화면 중앙을 표시를 합니다. 자, 브러쉬와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서 원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할 브러쉬를 불러드릴 텐데요. 브러쉬 패널의 하단을 클릭하시면은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이트 잉크 워시라고 하는 브러쉬를 부를 건데요. 예, 이 브러쉬는요, 아티스틱 잉크에 있는 브러쉬입니다. 네. 자, 별도 브러쉬 패널이 열렸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썸네일 뷰라고 해서 이렇게 브러쉬의 모양 자체가 보여질 겁니다. 모양을 보고 찾을 수도 있지만 직감적으로 여러분 글자를 보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패널 상단에 오른쪽 옵션 보기 누르셔서요, 리스트 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잉크 워시라고 하는 브러쉬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겠죠? 네, 먼저 선택을 하셔서요, 네, 기본 브러쉬 패널에 불러드리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적용할 원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합니다. 교차 지점에 클릭하고 Alt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클릭한 지점이 원에 그려지는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Alt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의 오브젝트를 직접 입력해서 그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형을 만들었고요. 명칼라 컬러 패널에서 CMY 각각 10, 10, 3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CMYK 각각 40, 70, 100, 50%를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브러쉬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클릭합니다. 네, 브러쉬 클릭하시고요. 두께는, 웨이트는 1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은요, 컨트롤 패널에서 지정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업 화면은 에센셜 클래식을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축소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테두리 스트로크의 두께는 변함없이 축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에 보시면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 해제를 하고 유니폼 70%를 입력한 상태에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면적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스트로크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 칼라를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들어갈 그라디언트는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여러분이 세팅이 가능하실 거예요. 왼쪽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의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자, 제시된 색상 지정하셔야 되는데 이때 로케이션 있죠? 아래 위치 로케이션은 3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C는 20, Y는 30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은 흰색을 설정하겠습니다. 물론 로케이션은 100%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그라디언트 스타일은 레디얼 그라디언트,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컬러스톱에는 정확한 색상값과 위치값 조정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페스티라는 걸 조정을 하게 되면 부분적인 불투명도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하실 때 반드시 컬러 패널 오른쪽 상단 옵션 누르셔서 CMYK인지 확인하시고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원형도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원형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할 차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요. 글자가 입력될 패스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로 유니폼을 설정합니다. 자, 아래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칼라는요, 넌을 지정해서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브러쉬 속성을 빠져나가시려면 이렇게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 브러쉬 속성이 해제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 이 곡선의 열린 패스만 사용을 할 겁니다. 고로 하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단 중앙에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를 한번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입 툴을 클릭합니다. 타입 툴은 자, 패스상에 마우스 오버 하시면은요. 이렇게 타입 오너 패스 툴과 동일한 상태로 표시는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놓고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타입 툴은 만능입니다. 아시겠죠? 네. 환경에 맞춰서 마우스 포인터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곡선을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할 때는 타입 오너 패스 툴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열려있는 곡선 패스의 왼쪽 끝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형 테스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시킵니다. 네, 패러그래프에서 문장의 정렬을 중앙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폰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제시된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마니입니다. TIM 입력하면 자동 완성형으로 폰트의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스타일까지 나와 있죠. 네, 타임즈 뉴 로만 볼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제시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요, 행간인데 뭐 자동 행간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에 따라서 바뀌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컬러를 세팅을 하셔야겠죠? 네. 색상을 세팅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고정이기 때문에 캡슬락키 눌러놓고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이너소 파크라고 입력을 합니다. 네. 자, 중앙 정렬로 맞춰놨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중앙에서부터 글자가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단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원을 선택합니다. 큰 정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90% 유니폼 90%를 입력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브러쉬 속성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잘라내겠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90%로 축소 복사된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패스를 잘라낼 때, 뭐 지울 때 사용했던 도구들 기억하십니까? 네, 이레이저 툴, 시저스 툴, 나이프가 있습니다. 자, 나이프 툴을 사용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로 잘라내게 되면 열린 패스, 오픈 패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전에는 정원에 4개의 점 중에 하단 점만 없앴을 때 가능했었고요. 자, 원하는 패스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남길 때는 시저스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하면 위아래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불필요한 위쪽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패스상에 클릭했을 때 그 패스의 선분을 말하는 겁니다. 선이 클릭했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클릭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하시고요. 나중에 분리가 됐을 때 불필요한 패스를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타입 오너 패스트를 사용해서 자, 하단에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아래쪽 패스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오른쪽 끝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유는요, 왼쪽 끝에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이 선의 경계를 넘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쪽에 있을 땐 오른쪽 끝에 패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는 가운데 정렬, 얼라인 센터에 지정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는요, 타임즈 뉴로만 맞네요. 여기도 볼드 맞고요. 단, 글씨 크기만 12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색깔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컬러를 미리 세팅을 하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한 후에 글자를 전체 선택해서 글씨 색상을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글씨가 어때요? 박쥐처럼 매달려 있죠. 그죠? 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글씨를 입력한 후에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글자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수직의 선이 보인다고요. 자, 이 선을 움직여서 우리가 글자의 배치도 바꿔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선을 위로 밀겠습니다. 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시고요. 힘껏 위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글자가 이렇게 바로 세워집니다. 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 열린 패스의 경우는 글씨가 뒤집혀져서 입력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글자 배치 맞췄고요. 네. 자, 이제 스타트 툴, 별을 사용해서 스타트 툴을 사용해서 별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모양 형태 보시면서 그려주시고요. 자,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세워진 상태의 별이 그려지겠죠? 네. 자, 한쪽에 별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자,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드래그해서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아래로 내릴까요? 네. 자, 글자 배치도 맞춰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원형의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공룡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차례입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공룡 형태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펜툴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그리실 텐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바깥쪽의 형태, 원형 밖으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하는 작업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곽선 보기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자, 코의 뿌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때요? 앞쪽에서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은 그렇게 정교하게 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릭하고 클릭 그리고 자, 펜툴이 곡선의 궤적이 미리미리 보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점을 찍고 얼마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 위치에 드래그를 하는지 이 설정을 가늠을 해보시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직선화할 때는 먼저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때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럼 한쪽 핸들이 사라지고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 형태는 앞으로 위쪽으로 그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요.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여유 있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원형 안에 그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잘라내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는요, Alt 누르고요, 이렇게 먼저 그렸던 핸들을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패스 그리다가 컨트롤도 눌러보시고, Alt도 눌러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이 툴은 어디에 있는 거냐? 펜툴 맨 끝에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네. 자, 패스의 방향. 속성을 좀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선은 곡선으로, 곡선은 직선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이때도 자, Alt 누르고요. 먼저 그려놨던 핸들 끝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점과 만나서 펜 옆에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하시면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패스 완성된 후에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컨트롤 키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전환됐을 때 이 점, 고정점과 핸들을 조정해서 모양을 편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형태도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을 그리고요. 네. 위쪽에 올려지는 형태는 경계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올려지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래그해서 완료를 하시고요. 자, 이쪽에 풀 형태도 이렇게 그려서 자, 클릭. 이 패스의 곡선이 전환되는 지점에서 잘 컨트롤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제 드래그한 후에 무엇을 드래그했던 점에 마우스를 다시 한번 가져다 대고 클릭하시면 핸들이 사라집니다. 한쪽 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려지는 패스의 방향, 곡선의 각도, 길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곡선,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따시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볼까요? 충분히 오른쪽 겹쳐지는 부분은 넘쳐나도록 제가 패스를 따준 상태입니다. 그죠?
누르고 이마에 뿔은요 발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 준 다음에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는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여러 번 눌러주시면 뒤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뒤로 보내고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눈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검정색. 네. 색깔라 검정 지정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 눈동자를 조금만 뒤로 이동할까요? 네. 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아까 따줄 때 원에 가깝게 이렇게 땄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는 이거 클리핑 마스크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클리핑 마스크. 네. 네,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패스파인더 활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원형 있죠? 가운데 레디얼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중앙의 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복사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형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공룡의 형태보다 앞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브러쉬 속성을 디폴트 컬러로 클릭해서 기본으로 해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공룡의 형태와 이 원을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요. 네. 공룡 부분을 Shift 눌러서 선택 도구로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네. 자, 정원과 공룡 모양을 함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원은 맨 앞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때 패스파인더를 클릭합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윗줄에는 쉐입 모드가 있고요. 아래줄에는 패스파인더스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각각의 패스파인더의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아래에서 네 번째 크롭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마치 클리핑 마스크가 된 것처럼 어때요? 맨 앞에 있는 원형의 형태로 겹쳐져 있는 나머지 부분이 잘렸죠. 그죠? 네. 바로 이게 크롭입니다. 네. 물론 디바이드를 해서 다 나눈 다음에 불필요한 면을 어때요? 딜리트해가지고 삭제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크롭의 방법도 있다는 거 잘 활용을 해보십시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배너 브러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브러쉬, 추가 브러쉬 불러옵니다. 자, 배너 브러쉬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네. 데코레이티브에 있습니다. 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스 앤 실스에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합니다. 자, 추가 브러쉬 불러진 거 확인되시죠? 네. 이 배너 브러쉬는 여러분이 이제 그 출력 형태를 보시고 육안으로 찾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배너 14입니다. 자, 배너 14를 클릭했으니까. 네. 자, 이제 적용을 해줄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너 브러쉬 적용하실 땐 선을 그려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게 되면 대화 상자 띄워지죠. 자, 랭스는 85mm를 지정할 거고요. 앵글은 0도를 설정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방금 지정한 배너 14를 클릭해 줍니다. 자, 배너 14를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브러쉬는요, 여러분 이 모양 그대로 그려지죠.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자,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네. 간혹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려서 뒤집기 툴로 하느냐. 간단하게는 어때요? 패스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배너 브러쉬에 그림자 효과 적용할게요. 자,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바로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입니다. 자, 오페스티를 5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50 설정하고요. X 옵셋은 2, Y 옵셋도 2, 블러는 1mm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세요. 네. 연산하느라고 중간에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배너 브러쉬 위에 어드벤처라고 하는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오브젝트니까 어때요? 문자로 입력하고 문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닫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꺼내시고요. 자, 폰트 이름, 철자 몇 개를 입력합니다. 에리얼 Z입니다. 에리얼 블랙. 네. 자, 그리고 26. 26이 되겠고요. 컬러도 미리 지정하겠습니다. 입력을 해줍니다. 캡슬락 눌러서 대문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어드벤처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 글자를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너의 모양과 같게 모양을 휘어주도록 합니다. 자, 글자를 선택하시고요.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줍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클릭한 것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워프가 있습니다. 워프. 자, 워프 텍스트 여러분 포토샵에서와 같이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네. 워프의 아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크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크와 아치는 다릅니다. 아크를 클릭하고요. 자, 허리젠탈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이 밴드는 휘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밴드가 양수일 땐 위로 휘어질 거고요. 음수일 때는 아래쪽으로 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엠블렘 사용하실 때 뭐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글자의 왜곡 정도와 이 여러분이 곡선을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했을 때랑 비교를 하셔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펙트를 사용해서 밴드를 2배 25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둥그렇게 왜곡된 정도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오케이를 하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펙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글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죠? 네. 그래서 프리뷰에서 보는 상태랑 동일하게끔 자, 이제 속성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속성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위아래 칼라 다르게 설정하면서 결과물을 동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펙트를 적용한 오브젝트에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라고 해서 예, 모양을 확장을 해주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였던 게 글자였던 오브젝트가 어때요? 일반 오브젝트로 되죠. 마치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한 것처럼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점과 선으로 연결된 일반 오브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변형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굳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펜툴을 사용해서 글자가 위아래로 분리가 될 수 있게끔 열링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 패스 그리실 때 지금 펜 모양 안 나오는데요. 캡슬락이 눌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곡선의 형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잠시만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밖에서 그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처럼 컨트롤 X 하고요. 격리 모드 들어와서 컨트롤 F로 눌러주게 되면 원래 자리 앞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디바이드를 써서 면을 분할했습니다. 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요, 네, 위와 아래쪽이 분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분리된 아래쪽 글자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키보드를 눌러서 아래쪽 방향으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셔서 글자의 위아래 위치가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져 있을 정도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온라인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자, 안내선도 가리고 자, 레이아웃 배치가 더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완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